한반도에서 가장 긴 물줄기 압록강. 이천리 압록강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국경의 팽팽한 긴장감 대신 일상의 내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금단의 강인 압록강, 우리 문화의 원형지를 그대로 유지한 조선족들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늙은 부모가 있고, 매일 봐도 보고 싶어요. 우린 자식 부자. 어린 자식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이제 살지 못해. 이거 물 떠나서 사람살이의 애환과 함께하는 압록강의 여름, 그곳에는 어떤 마음들이 담겨 있을까요? 마치 어느 바닷가를 방불케 하는 이곳, 압록강 하류, 중국의 단둥강변입니다. 강 건너는 북한 땅 신의주. 그러나 단둥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무덤덤한 일상의 풍광입니다. 압록강의 여름, 이 강을 마음껏 즐기는 이들, 중국의 단둥 시민들입니다. 인구 80여만 명, 압록강 하류의 단둥시.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최대 관문도시인 단둥은 최근 북중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경 무역 도시. 따라서 이곳에는 한족, 조선족, 중국인, 한국인, 북한인 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시장 한켠에 작은 한국 음식점. 젊은 조선족 부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보통 김밥, 비빔밥 이런 게 많이 나가요. 한족분들도 김밥 좋아해요? 한족분들 더 좋아해요. 요즘에 한족분들 한식을 되게 좋아해요. 막 김치 볶음밥 이런 거. 최근 한국 음식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식당은 성업 중입니다. 친정 어머니와 남편까지 총출동하며 매달리고 있는 음식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를 하던 남편은 최근 운영난에 처하자 아예 아내의 식당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여행사 사업을 했어요. 아니 요즘에는 잘 안 돼가지고 하기는 해요. 지금도 팀 오면 진행하고. 한국에 세월호 때문에 많이 못 오더라고요. 애들이 주로 왔거든요, 여름에. 올 여름 더워서 많이 고생하셨죠? 더운 덕분에 냉면을 많이 팔았습니다. 올 여름 최대 효자 품목 물냉면. 그런데 이들의 냉면은 그야말로 다국적입니다. 식재료들은 중국식, 고명을 올리는 방식은 한국식, 육수는 평양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원짜리라도 이렇게 푸짐하게 주니까, 10원짜리라도 푸짐하게 주니까 이렇게 많이 와요. 덤으로 후한 인심이 성업의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친정어머니는 서울의 음식점을 가끔 왔다 갔다 하며 어깨너머로 음식을 배워왔습니다. 한국 조리법에 이른바 철저한 현지화를 접목, 작은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온 가족이 식당에 매달리자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김미연. 소학교 2학년인 올해 9살의 미연이. 학교가 파하면 미연이는 심심합니다. 엄마 아빠가 놀아주지 못하는 미연.
꼼짝없이 거리의 아이가 됩니다. 압록강의 밤, 그야말로 낮보다 화려합니다. 단둥 시민들이 시원한 강바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스텝을 맞춰보는 이 부부,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한국인이 照相, 한국法. 走. 다시 심기일전. 몸친 남편과 인내심 깊은 아내, 중년 부부가 누리는 압록강의 밤이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늦은 시각, 일을 마친 젊은 부부가 찾아간 곳은 놀이터. 미연아! 이 시각까지 미연이는 혼자 떠돌고 있었는데요. 세 식구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결국 미연이의 발걸음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닭머리 구이와 양꼬치의 유혹에 미연이가 부모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힘겨운 하루 일을 마치고 어린 딸과 함께 마주한 자리. 참 따뜻하고 소소한 행복입니다. 어린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 몇 점. 어쩌면 젊은 부모는 이런 순간을 위해 힘겨운 일상을 견뎌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마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시댁에 맡겨두고 있는 작은 딸 생각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미연이의 동생은 다른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 있어요. 막 당장 뛰어가서 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아빠의 심정도 엄마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언니하고 잘 지내지? 내일 보러 갈까? 새 식구의 늦은 귀갓길. 내일은 또 달라질 거라는 희망. 그것이 이 가족이 살아가는 힘이겠죠.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의 강이기도 한 압록강. 이 철교 하나로 한반도와 대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단과 단절의 우리 압록강. 누군가에게는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 강 건너 신의주 땅. 먼발치서 그곳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역시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여름 한낮을 즐기는 이들. 풍광만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압록강은 북중 공유지대. 북한 유람선이 강을 거슬러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강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압록강은 백두산 부근에서 발원하여 약 800km를 흐르며 숱한 강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철조망과 나팔꽃의 묘한 조화. 철조망 너머 강 건너 선전 문구들. 압록강이 국경강이라는 것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단둥으로부터 약 90여 킬로미터, 그 유명한 수풍댐 바로 아래입니다. 강 건너는 평안북도 삭주군.
묘한 긴장감과 달리 수풍 때 말에 사람들에게 압록강은 그저 평범한 강일 뿐입니다. 10번 해야 돼, 10번. 10번. 더구나 평생을 살아온 곳. 작아서부터 압록강에서 작아서부터 마요하고 늙어서도 마요하고 더워서도 마요하고 제일 좋은 지방이야. 어려서도 많이 하셨어요? 어. 여기서 커서거니 딱 마요하고 지금 어디 가서 이제 살지 못해. 이거 물 떠나서 물이 자리. 아이고 저 이거 발전 안 했거니 물이 차와 이거. 아이고 시원해라. 아야. 올해 62. 최영순 씨에게 압록강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외지로 나가 산 적이 없습니다. 강 건너 북한의 삭주, 바로 아버지의 고향 땅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향 땅을 건너보며 이곳 중국 땅에서 살았고 아버지의 운명은 그에게로 대물림되고 말았죠. 그러나 정작 그가 이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 바로 압록강 때문입니다. 강변에 바짝 붙은 건물. 이곳은 최영순 씨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커다란 솥이 걸린 그의 주방. 당연히 요리의 주재료는 압록강 민물고기입니다. 수조에서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건져 올립니다. 뒤이어 팔뚝만한 자연산 메기도 건집니다. 황금빛 몸통, 민물고기의 제왕 쏘가리는 여기서도 특별합니다. 이거 쏘가리 매운탕 쏘가리 이거 잡수는 분 한국 손님들 많이 드십니다. 중국 손님들은 찜. 특히 쏘가리는 한국 관광객들이 좋아한다는군요. 그런데 최근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많이 오지 지금 어느 날은 좀 오고 어느 날은 안 오고. 그의 요리는 중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반화된 가스불 대신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요리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의 매운탕 역시 중국 요리답게 기름을 섞은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매운 고추 등 향이 강한 향신료를 듬뿍 넣고는 푹 끓여냅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이렇게 기름에 튀겨냅니다. 지지고 볶고 튀겨내는 그의 요리. 여기에 이 집만의 비법 음식이 곁들여집니다. 옥수수 가루를 정성껏 반죽한 다음 둥글게 빚어 매운탕이 끓고 있는 솥 가장자리에 척척 부칩니다. 옥수수 반죽에 민물고기의 향이 배어 독특한 풍미를 갖춘다는군요. 보통 50만 넘어도 중국의 조선족들은 농사일도 그만둡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나이에도 식당 일에 매달리는 최영순 씨.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가 이런 성격이 되면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린 또 안 따라가게 되면 너무 깔본다고. 아, 너도 와 이렇게 뭐 튀김도 타고 일했는데 와 일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일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고. 최 씨 음식점에 예약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단둥에서 여기까지 최 씨 요리를 맛보기 위해 온 중국인들입니다. 마침내 요리가 완성됩니다.
잘 익은 옥수수떡. 먹기 좋게 자릅니다. 보기에는 투박해도 그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찜과 매운탕의 중간 정도 되는 잉어 요리. 특유의 풍치가 구미를 확 당깁니다. 그리고 붕어도 충분히 익혔습니다. 세 명의 직원과 함께 강변에서 식당을 꾸려가는 최 씨. 그가 일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 역시 가족입니다. 아내는 지금 손주들 뒷바라지를 위해 단둥 시내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혼자 식당을 꾸린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아이가 작기 때문에 공부들을 시키기 위해서 한 7, 8년 걸려야 돼. 아직 어린 손주들. 이 수풍대 말의 강변에서 혼자 음식점을 꾸려나가야 할 세월이 만만찮게 남아있습니다. 어린 손주들은 이런 할애비의 노력과 마음을 얼마나 알아줄 수 있을까요? 작은 고깃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록강 어부가 잡은 물고기. 압록강에는 모두 107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잡히는 것은 잉어, 붕어, 초어, 누치 등 비교적 큰 어종과 버들치, 피라미 등 작은 어종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일까요? 그에게 민물고기를 대주는 또 다른 압록강 어부가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고기가 잡힐 때마다 최 씨를 찾아옵니다. 거래는 물고기 무게로 이루어집니다. 열 근데 그다 이거. 두려야 돼 아직 두려야 돼. 좀 11인분. 11인분. 최근엔 중국 쪽 어획량도 많이 줄어 월경을 한다는군요. 어디 가서 잡으셨다고요? 그래. 조선 쪽에. 최 씨의 음식점이 특히 인기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모두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이 식재료들 덕분입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손두부. 우리 미각의 DNA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맛이겠죠. 점심시간인데 손님은 낌새도 없고 무슨 일일까요? 마을 한가운데서 느닷없이 폭죽이 울려 퍼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넓은 공터에는 솥단지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거 딸 이거 대학에 대학들니까 도와서 술 한 잔씩 더나 먹으라 그래요. 아, 이거 좋아. 더워요. 아주 좋습니다. 마을 주민 한 사람이 딸의 대학 합격 턱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압록강 민물고기 300여 근, 약 150kg, 돼지는 무려 5마리를 잡았다는군요. 그야말로 산의 진미. 혹시 부족할까 봐 오리 50마리를 추가했다는 마을 잔치사. 대학 합격 턱치고는 통 큰 잔치입니다. 이 잔치, 조선족 한족 구분 없이 100여 가구 마을 주민 대부분이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뭔지는 알고 잔치에 합석했을까요? 이 마을 잔치, 최 씨에게 직격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그 탓에 수조에는 죽어 떠오르는 물고기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건져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가 적지 않은데요.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개점 휴업입니다. 아이들 이래서 공부도 시키고야 다 속이 편안하잖아. 사람은 늙 땐 늙고 일 도와줄 땐 도와줘야지. 손님이 없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놀릴 수는 없는 최 씨. 틈을 내서 밭갈이를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소 안 소 이제. 사람이 소야 지금. 여기에 각종 채소를 심어 식재료로 쓸 겁니다. 예순 넘은 압록강산의 최 씨의 여름. 유난히 더운 하루입니다. 평생을 봐왔지만 강은 늘 다른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의 기공, 1943년에 완공된 수풍댐, 당시 아시아 최대의 댐이었죠. 60여 년 만에 가뭄이라는 올해 수풍어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선착장에는 작은 어시장이 형성됩니다. 커다란 물고기 대두어를 확보한 이 아주머니. 아미야. 행제한 얼굴이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수풍옥 깊숙한 곳. 물 위에 시설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군요. 수풍어 수면 역시 중국과 북한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1958년부터 이곳 수풍어에서 양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심찮게 북한 주민의 배도 이렇게 마주치는 곳이 수풍어입니다. 어느 중국인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아예 수상가옥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집안 모습, 육지에 여느 집 못지않게 모든 가재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상가옥은 바로 양식장과 이어져 있는데요. 이 양식장, 문전옥답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물고기를 수확하는 날. 그물을 당기자 실하게 자란 녀석들이 금을 가득 끌려옵니다. 이들이 기른 어종은 향어, 횟감으로 쓰이는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향어를 이들은 한국까지 활어 상태로 수송한다는군요. 시소우카이 씨가 하는 200여 개의 가두리 양식장. 압록강 물을 가둬 만든 수풍호 가득 들어선 양식장들.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먹이는 사료로 압록강 푸른 물에도 오염의 그늘이 드리우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들은 관상용 어종도 양식하고 있는데요. 푸른 압록강에서 자라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그야말로 이색적입니다. 서가리 허? 서가리 허. 이들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키우는 물고기. 한국에서 인기 높은 쏘가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수풍우. 오늘도 그 푸른 물결 위에는
사람살이의 땀방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단둥에서 백두산까지 압록강변을 따라 이른바 관광도로를 완공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압록강 경계는 지난 1962년에 이른바 조중 병계 조약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압록강 하류의 섬 중에서 북한이 127개, 중국이 78개를 차지하게 됐죠. 황금평, 위화도, 유초도 등 우리에게 익숙한 큰 섬들은 대부분 북한 영역입니다. 이 덕분에 압록강에서 배를 타면 북한 섬 사이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 위에서 물 밖의 사람을 구경하고 물 밖에서 물 위의 사람들을 구경만 하는 참 특이한 곳이 이곳 압록강입니다. 강변엔 북한 군인 둘이 무슨 연휴인지 한여름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최근엔 강변 초소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 젊은이 눈에 비친 압록강은 무슨 색깔일까요? 총을 거꾸로 맨 북한 병사에게 압록강은 또 어떤 강일까요? 단둥시에서 차로 약 3시간. 아주 독특한 곳을 만납니다. 삼도와 조선족 민속촌. 중국 땅 조선족들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입구에 낯익은 장승들. 얼핏 보면 우리 농촌의 가을 풍경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민속촌은 예상외로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 민속촌을 지키는 김금선 씨. 교사이기도 한 그녀는 이곳의 문화해설사입니다. 이제 출근할 때는 학교에서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때, 그리고 방학 때만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영업은 360일 하는 게 아니라 5개월 하니까. 네, 잠시만요. 순간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이곳을 찾은 중국인 일가족.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의 인기 프로그램, 바로 한복 체험입니다. 중국인들이 조선 옷이라 부르는 우리의 한복. 그 알록달록한 색깔에 매료된 걸까요?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한산해도 체험거리는 풍부합니다. 인절미빗기와 삼배짜기는 우리의 앞모습 그대로입니다. 나무틀을 이용한 국수볶기도 중국인들 눈에는 신기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맛보는 조선 음식. 먼 길 찾아온 보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조선족 민속촌이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이 마을의 조선족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면 아예 틀리잖아요. 사람 살고 있는 하고 깨끗하고 우리 조선족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 아예 마당도 엄청 깨끗하고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저 집 보세요. 저 집도 우리 조선족 집인데 저 집은 또 비어 있어요. 이제 오다시피 지금 벌써 몇 개 집을 지났는데 벌써 세 집이 비어 있잖아요. 이쪽 집도 지금 비어 있어요. 도시로 한국으로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쎄 나도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마을을 떠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한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며 살다니. 조선족 민속촌의 밤. 아리랑 가락과 춤 사이가 그나마 헛헛한 가슴 한 켠을 채워주는 듯합니다. 산 좋고 물 좋아 살기 좋은 삼도와 조선마을. 많은 동포들이 등지는 고향. 그 고향을 고집스레 지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걸렸다. 전직 교사 출신의 김봉길 씨. 밤새 쳐뒀던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요. 많이 안 걸려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물고기들입니다. 요거 이 뚝중계라 그래 여기서. 요건 보들치. 보들나무 밑에 이거 잘 자란단 말. 미꾸라지지. 아내는 아궁이 앞으로 땔감을 잔뜩 옮겨옵니다. 그리고 두 내외가 먹기에는 많다 싶게 잡은 물고기를 모두 넣고 요리를 합니다. 풋고추도 아낌없이 넣습니다. 금세 온 마당이 음식 냄새로 가득 찹니다. 음식 준비를 마친 아내, 몇 번이나 대문 밖으로 나가 서성입니다. 당 봐도 보고 싶디요. 민나를 세나. 매일 봐도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딸과 사위도 그들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지 잘 있었어요. 신났네 단다. 뭐 심양에서 다 오고 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 7월쯤 난내들이 다 모여요. 우린 자식 부자. 돈 부자보단 좋단 말이에요. 자식부자래 더 좋지.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모든 자식들을 불러 모읍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손수 까주는 호두알. 이거 먹여야지. 저와 공부 잘해. 아이는 아이라서. 딸은 아버지 앞이라서 모두 아이가 됩니다. 집 앞에 옥수수밭. 어려웠던 시절 자식들을 길러준 고마운 바칩니다. 당겨, 당겨. 어이야, 둘 땄네. 나 경안에 둘 땄다. 또? 오문수학. 아버지가 선생이 돼서 되게 좋았어요. 예, 네,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할아버지와 손주의 물놀이. 아버지는 1년에 단 하루 이 행복을 위해 고향을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손자가 내려와 놀면 그런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 내려오죠. 이 광경 손주들은 오래오래 기억하겠죠? 속살 가득 찬 행복. 금쪽 같은 손주들의 먹는 모습만으로 노부부는 배가 부릅니다. 어머니가 뜸을 들이는 음식, 자식들이 즐겨 먹던 깨국을 준비합니다. 참깨를 곱게 갈아 고소한 국물을 만듭니다. 이것도 손님이 오야 해 먹고, 너니 평상시는 안 해요. 아무런 부족함 없는 여름날 오후. 할아버지 댁에서 손주들은 무한 자유를 누립니다.
잘 익혀낸 찹쌀덩이에 고소한 참깨 국물을 끼얹는 것으로 완성되는 어머니표 깨국. 애들은 이렇게 먹지 또 가라 안 먹어요. 응, 됐다. 아버지가 잡고 어머니가 장만한 민물고기는 사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만찬이 시작됩니다. 잘 됐다, 맛있게. 큰 어묵이 아니야. 지는 버릇이야. 그건 맛있어. 국중개. 국중개. 이건 내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건데. 저도 어릴 때 이거 먹고 자랐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도시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그래서 현재 연변에서도 그 구호가 나잖아. 조상이 늙은 밭은 지켜내자. 그건 누가 지켜? 젊은 사람들 다 가고. 잊혀져가는 풍속도가 아직은 남아있는 압록강의 여름입니다. 백두산에서 발원 800여 킬로미터 2000리를 흐르는 압록강. 우리에게는 먼 금단의 강.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살이가 있습니다. 손주를 위하는 할애비가 있고 젊은 부부의 꿈과 그 꿈을 먹고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단이라는 아픈 현실도 공존하는 압록강. 그러나 압록강의 여름은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적어도 압록강의 북쪽은 그러합니다.